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자 x-1분의 x제곱-1의 fx는 24다. 이때 f의 값을 구하라 돼 있죠.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맞니? 자 우리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되죠. 이건 암산 정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x-1, x+1이기 때문에 약분해버리면 뭐 남아요? 리미트 x는 1로 갈 때 x 플러스 1의 fx만 남는데 이게 24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x 플러스 1은요 다항함수라서 자동 연속함수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극한을 구하고 있죠. 극한을 구하고 있어요. 맞죠?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는데 f도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이것도 f1인데 실제로는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잖아. 맞지? 근데 얘가 2니까 이게 12가 돼야 돼.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12인데 맞나요? 내가 여기서 아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못 구하는데 이 문제에서 연속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극한이랑 뭐랑 같으라 함수값이랑 같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f1도 얼마로 간다? 12로 갈 거다. 요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fk- 리미트 x가 k의 자극한으로 갈 때 fx죠. 그러니까 자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비교하는 건데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는 함수 값이고 얘는 k에 대한 자극한 값이야. 극한 값이란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 자 함수값이랑 좌극한이랑 같은 지점을 보고 우리는 일반적인 연속일 때는 같다라고 얘기하잖아. 맞아요? 좌극한이랑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고 연속은 아니지만 연속이면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때 그러니까 연속인 지점은 내가 계산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 이해되나요? 연속이면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을 거니까 계산하면 0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부터 2부터 3부터 4부터 5까지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1부터 5까지지만 연속인 지점은 빼도 된다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냥 1부터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5개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자 1부터 5까지의 연속이 되는 지점은 이 지점하고 그러니까 1이랑 4랑 5는 이미 연속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와 4일 때와 5일 때는 이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럼 2일 때와 3일 때만 비교하면 되는데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2일 때는요. 좌극한은 얼마야? 1. 맞나요? 함수값도 얼마야? 1이죠. 맞지? 그러니까 얘도 집어넣어봤자 얼마 나올 거다? 0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실컷 계산해보면 f3이랑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의 자극한의 fx랑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죠. 자 f3 이꼴 얼마야? f3은 함수값이니까 2고요. 얘는 3의 자극한 값은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얘는 1, 2, 3, 4, 5 다 집어넣으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있는데 x-2는 fx x-2의 fx는 x 플러스의 절대값 x-2를 만족한다 라고 돼 있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니까요. 내가 일단은 양변 x-2로 나눌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2분의 x 플러스 a의 절대값 x-2인데요 얘는 x가 2를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 정리를 해줘야 되죠. 왜냐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2보다 큰 기준에서는요. 얘가 뭘로 나와요? 그대로 x-2로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얘들이 약분하면 뭐만 남아? x 플러스 a만 남아요. 맞나요? x가 만약 2보다 작다는 기준에서는요. 얘가 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로 나오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된다고.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 했죠?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속함수인 fx는 여기에 2를 집어넣나 여기에 2를 집어넣나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여기 2 집어넣으면 극한값하고 우극한이 될, 저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될 거고, 여기 2 집어넣으면 좌극한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2 집어넣는 2 플러스 A랑 여기 2 집어넣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랑 같아야지 연속이 돼요. 이왕하면 2A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요. A 입고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나요? 그럼 다 끝났죠? A가 마이너스이니까 이제 우리 뭘로 가면 돼요? 요놈의 식이 이게 X-2라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거야. 됐나요? 맞지? 이때 문제에서 뭐 물었어? F4를 물었죠. 4는 어차피 2범이잖아. 여기 4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4 빼기 2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2가 됩니다. 4번 실수 X에 대하여 어떠한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 범위가 나왔어요. 맞죠?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M값을 fx라고 하고 이 fx가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 자, 생각해보자. 요 그래프 한번 대충 볼까요? 자, 요거 그래프 대충 보면 어떻게 돼? 얘는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거 감수함수입니다. 맞죠? 맞나? 원래 뜻으로 보면 감수함수죠. 이런 감수함수예요. 이해했나요? 근데 얘 앞에 전체 마이너스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돼요? 뒤집어지는 이런 모양이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4만큼 들어올렸으니까요. 실제로 얘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놈이에요. 지수함수가. 맞죠? 그 다음에 얘를 4만큼 들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정근선이 존재할 건데요. 우리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있잖아요. 맞죠? 이 정근선이 지금 뭐야? Y값이 4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요 놈이 항상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다를 만족한다 했기 때문에 얘 이꼬르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얘는 4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얘 그래프의 특성상 맞지?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여기 나오는 이 M값을 얼마로 한다? 3이라고 둘 수 있잖아. 맞나요? N값을 3이라고 둬버리면 자 여기가 3이지. 대충 내가 잡으면 여기가 3이면 지금 이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렇게 나오는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얘 Y값은요 4랑 만날 수도 없으니까 등호가 성립 안 한 거고 얘는 이게 3이겠죠. 3부터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차피 끝났고 얘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3은 4-2에 3-x제곱이고 그럼 요거 넘어가면 2에 3-x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2에 3-x제곱은 2에 0제곱보다 작거나 같다죠. 맞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3-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따라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는 조건이 생겨버려요. 이해됩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요 점이 좌표가 지금 뭔데? 3,3이라는 거잖아요. x가 3일 때 얘 값도 3보다 커질 거다 이거잖아요. 맞나요? 3 집어넣으면 3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끝났네. 이 fx의 그래프가 요 구간에서 항상 연속이 된대. 맞죠? 지금 내가 그래프 잡은 게 요거거든. 근데 이때 x 좌표가 얼마라는 것도 알았어. 3인 것도 알았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항상 연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간 설정을 어디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다 연속이죠. 여기부터 이렇게. 이것도 연속이고 여기부터 이렇게. 이거 다 연속이야. 맞지? 어디까지 잡을 수 있냐 하면 여기까지는 잡을 수 있죠. 3부터 무한대까지는 계속 연속이잖아. 얘가 이거는 안 되죠. 이걸 만족하려면 맞나요? 따라서 아 얘는 3부터 연속이 되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입니다. 3. 5번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때 f2분의 9값을 구하세요. 일단 가 조건은 뭐냐면 fx 플러스 1랑 fx랑 같다는 말은 주기가 2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너가 뭐고 하는 거야? F2분의 9면 여기서 2 빼고 2 빼고 2 빼고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언급하는 범위 안에 있는 값으로 찾아주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범위가 0부터 2까지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 0부터 2까지의 값밖에 모르거든요. 그럼 F2분의 9는 지금 4.5란 말이야. 그럼 2 빼버리면 얼마 돼? 2.5가 되죠. 2.5도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없거든요. 또 2 빼버리면 0.5가 되죠. 맞지?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가 조건 때문에 F2분의 9를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뭘 구하는 거와 똑같아? F는 2분의 1값 얼마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여기 있는 AB값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2분의 1이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거 여기에 지금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A가 답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 맞죠? 자, 근데 요렇게 구간 설정됐는데 주기성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봐봐. fx는 연속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1의 좌극한이랑 1의 우극한이랑 같은 값이 돼야 되죠. 맞죠? 내가 예전에 했잖아. 요렇게가 요렇게 요렇게가 같은 값이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0 집어넣은 값이랑 2 집어넣은 값이랑도 같은 값 나와야 돼요. 얘가 주기잖아. 봐봐. 그래프가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지금 나온 게. 근데 얘로 봐봐. 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나왔다 치자. 얘로. 맞지? 근데 주기성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뜯어가 여기 붙여야 되거든요. 뜯어가 붙여버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돼버리잖아. 연속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의 y값과 이 지점에 여기 있는 y값이 같은 값이 돼줘야 돼. 그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연속이 되잖아.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0 집어넣은 값, 여기 2 집어넣은 값이랑 같아야 되고 여기에 1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 1 집어넣은 값. 맞죠? 둘 다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거 두 개로 푸는 거죠. 우리 뭐 내신 대비할 때는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쌤이 X자로 계산하면 된다 했죠. 일단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죠.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B가 되고 또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B가 됩니다. 맞나요? 열리빵이스라는 건데 요 두 번째 식 보니까 A랑 B랑 같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 A 대신에 내가 뭐라 적어도 돼요? B라 적어도 되죠. 맞지? 요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A 뭐 또는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합니까? 맞죠? 당연히 A랑 B랑 같으니까 A도 마이너스 4예요. 결론 얘도 마이너스 4고 얘도 마이너스 4라 이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F2분의 1 묻는 거잖아. 가 조건 때문에 2분의 1 여기 집어넣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빼기 뭐야? 뭐였나 금방? 4. 맞죠? 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답 4번입니다. 6번. fx 그래프가 나왔고 gx 그래프도 문제에서 언급이 됐어요. 자, 이때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래요. 근데 봐봐. fx는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까? 자, 3보다 작을 때는 자동 연속이죠. 2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니까. 3보다 클 때도 다 연속이야. 근데 문제 3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만 봐주면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 3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여기 3 집어넣으면 0 나와요. 결론적으로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맞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fx랑 fx-3 fx가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니까 얘도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한다 했지만 어차피 얘도 연속이야. x가 a보다 큰 부분에서도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란 말이야. fx가 연속함수니까. 얘하고 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는 알죠?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연속인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했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는 연속인 그래프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a일 때 얘들 둘의 값이 같아지기만 하면 돼요. 내 말 때 니 하나요? 다시 정리해봅시다. fx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이거 그래프, 그래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 문제죠. fx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이게 3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얘는 3에서는 x-3이니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기준에서 x,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고 얘는 x-3에 대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3에서 0으로 만나고 이 그래프는 둘 다 연속인 그래프야. 그러니까 fx 이퀄 무조건 연속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다 연속이야. x가 a보다 큰 지점에서도 다 연속이야. 어차피 평행 이동한 것밖에 없으니까. 맞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gx가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고 그러면 a보다 작을 때는 다 연속이고 a보다 클 때 다 연속인데 a일 때가 연속인지 봐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결론적으로 여기에 a 집어넣고 여기에 a 집어넣은 값이 같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gx가 시수 전체 집합 연속이 되려고 그러면 fa값, 그러니까 요거는 좌극한이겠죠?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fx값이랑 리미트 x가, 아니 이건 뭐 함수값도 되니까요. 함수값으로 할게요. 그냥 fa-3이랑 같으면 돼요. 그럼 연속이 되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얘는 같으니까요. 내가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으로 정리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그냥 해봅시다. a가 3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3이면 이 a값은 내가 모르잖아 지금. 근데 fx는 3기준이잖아 맞죠? 지금. 그래서 3부터 먼저 볼게. a가 3이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3의 좌극한의 fx값, 이거 얼마 나오죠? 3의 좌극한 값 얼마 나와요? 0 나옵니까? 맞나요? 자, 오른쪽 거는 3 집어넣으면요 f0입니까? 함수값 f0 얼마 나와? 0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얼마나? 9 나옵니까? 얘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A가 3일 때는 성립 안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A가 3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3 이하구나. 3 이하네요. 그럼 A가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3보다 작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뭐 A의 좌극한의 fx는 어떻게 돼? A가 3이하니까 이 fx식이 뭐예요? 얘죠 얘. 맞죠? A가 3이하니까 x가 3보다 작은 뭐 2라고 가정하면 x가 2보다 작을 때 라고 하면 이식 갖다 적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요? 9-a제곱입니까? 맞나요? 자, 두 번째 fa-3은요? 함수값은요? a가 3보다 작을 때잖아. 2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죠? 맞지? 이 마이너스 1값도 실제로 뭔데? 요걸로 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9-a-3의 제곱 나옵니까? 내 말 따라오나요? 3보다 작을 때니까 어차피 함수는 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얘를 들여 같으면 되죠. 9, 9 빠지고요. 자,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이랑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9랑 같으면 되고 이거 없어지고 넘어가면 6a는 9가 되니까 a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3만 되면 되죠. 맞지? 그래서 a가 2분의 3일 때는 이게 성립한다 이 말이야. 7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와,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gx는요 x가 1 기준에서 끊겨있어요. 그래프가 맞나? 1이 아닐 때는 유리함수 그래프고 1일 때는 3이라는 점으로 끊겨있거든요. 얘는 100% 불연속입니다. 맞지? 근데 이게 모의고사 나왔을 때 많이 언급되는 문제잖아. fx, g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된대. 두 개 곱한 게 연속이 된대. 그럼 생각해봅시다. 얘는 x가 1에서 fx는 100% 연속이거든요. x가 1에서 gx는 100% 불연속이에요. 맞죠? 근데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이 되는 경우는요, 문제 조건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근데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 함수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언제냐면 x가 1일 때 얘는 100% 불연속이잖아, 맞지? 얘는 100% 연속이란 말이야. 그때 이 연속인 놈의 함수값 또는 극한값이 0이 돼버리면 돼요. 그럼 얘가 극한이 알파로 나오고 좌극한 베타, 뭐 우극한 알파, 함수값 감마로 나오더라도 어차피 다 곱해버리면 다 뭐 돼요? 다 0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fx라는 놈은 1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 나올 거다 이거? 0 나올 거다는 거야. 빨리 이해했나요? 정리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언급하는 fx라는 놈은 최고차항이 1이지만 얘는 1 집어넣으면 무조건 0 돼야 되는 케이스예요. 자, 일단 그 다음에 fx와 gx가요 곱해준 놈이잖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fx, gx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fx 곱하기 gx는요 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맞죠? x가 1보다 1이 아닐 때는요 x-1 곱하기 x-k 곱하기 x-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x-1에 x-k 요게 x가 1일 때거든요. 맞죠? 금방 했던 말이긴 한데 그래서 얘 정리하면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뭐 돼요? 0 되겠죠? 맞지? 근데 여기는 x에 1 집어넣으면 내 0 돼야 된다 했잖아.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럼 얘가 1이니까 요거 x-라고 약분 요렇게 시켜버리면 여기 x-k만 났거든요. 그 여기 1 극한 써버리면 1-k가 되네. 1-k가 0이 돼야 되니까 k값도 얼마 돼야 돼? 1. 결론적으로 fx는요 x-1의 제곱입니다. 문제에서 f4를 물었기 때문에 4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나와서 답은 9가 돼야 돼요. 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fx는 kx 이래 되는데 이게 이 문제 정리할 때 항상 내가 얘기했던 거죠. kx 이항시키라고. 그래서 뭘로 하냐면 저 문제를요 fx는 kx로 보는 게 아니고 fx-kx는 0으로 보고요 요거를 내가 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활용이죠. 맞죠? 사이값 정리 활용이죠. 됐나요? 그래서 봐봐 1하고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1 집어넣은 값이 음수든 양수든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2 집어넣은 값하고 1 집어넣은 값의 부호가 반대가 돼버리면 뭐가 돼요? 무조건 이걸 내가 그냥 hx라고 본다면 이 그래프가 1 집어넣었을 때 hx가 음수였는데 2 집어넣었을 때 hx가 양수면 어떻게든 뭐가 돼? 지나갈 거 아니야. 해가 정립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건 뭐야? 여기에 집어넣는 f1-k라는 놈하고 f2-2k 1하고 2하고 집어넣은 값 두 개 곱하면 100% 음수 나와야 돼요. 부호만 반대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등호는 성립하냐라는 것도 봐줘야 되는데 등호는 성립합니까? 얘가 1, 2를 포함 안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등호는 성립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보세요. 얘가 1이고 얘가 2인데 1 집어넣는 값은 음수가 나왔다 치자. 근데 2 집어넣는 값이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 치자. 만약에. 그러면 그래프 쭉 꺼버리면요. 해가 없죠. 왜요? 문제에서는 1과 2는 빼고 읽었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등호 성립은 안 돼요. 결론은 그냥 저게 끝입니다. 저거 풀면 답이다 이 말이죠. f1이 4니까요. 4-k가 되고요. f2가 -1이니까 -1-2k가 0보다 작다고.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1 곱해도 이 식은 그대로니까 k-4하고 2k+1하고 곱한 게 음수단 말이고 아 k값은 뭐하고 -2분의 1하고 4 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k의 값은 -2분의 1하고 4 사이만 존재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3이 됩니다.